감사해. 저희 오늘 진짜 오랜만에 브이로그 찍는데 정말 약간 이런 앵글구도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 오늘은 저의 생일 하루 전날이거든요. 4년 차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부부가 되고 나서 첫 저의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냥 딱히 막 특별한 것까진 아니더라도 집에만 있기는 싫어가지고 그냥 평범한 데이트 막 이런 거는 또 싫어가지고 펜션에 놀러 가려고 지금 가평을 가고 있어요. 저희가 원래 같으면 부산에 있으니까 여행 가는 느낌은 아니었단 말이야, 맞지? 응. 근데 뭔가 예전에 제가 서울 살 때는 막 이렇게 춘천도 가고 가평도 가고 했었거든요? 뭔가 그때 느낌도 나고 되게 지금 여행 가는 것 같아요. 로키랑 같이. 저희는 또 육아 부부기 때문에 무조건 강아지가 같이 동반할 수 있는 곳을 가야 돼요. 필름 카메라도 챙겼어요. 이거 가서 이따 사진 찍을 거예요. 제가 요즘 다이어트 해가지고 48kg까지 뺐거든요, 여러분? 53까지 제가 그 태국 촬영했을 때 53까지 쪘었는데 지금 제가 48까지 뺐단 말이에요. 아침이랑 저녁은 원래 쉐이크를 먹는데 오늘 내일은 제 생일이니까 푸드데이로 지정을 하고 정말 마음껏 먹으려고 쉐이크도 안 가지고 왔어요. 대신에 저 소화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효소는 꼭 챙겨야 돼. 공구 아님. 이나 언니가 옛날에 저한테 먹어보라고 해가지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반의심으로 먹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맨날 원래 항상 소화가 안 돼서 진짜 소화제를 달고 살았던 사람인데 가스알병소를. 근데 효소 먹고 나서 가스알병소를 진짜 안 먹었어요. 효소를 안 먹은 날에는 가스알병소를 가끔 먹어요. 그래서 효소를 꼭 챙겨줘야 돼요. 카메라 하나 더 있고 이거는 이따가 물놀이 하거나 놀 때. 어쨌든 오늘 펜션 성범이가 다 알아봤잖아요. 또 제가 성격이 지랄 맞아가지고 또 제 생일에 제 기대 못 미쳐주면은 저 또 한 한 달 동안 가거든요. 1년이지. 한 달이야. 1년. 그래가지고 성범스가 펜션도 다 알아봐주고 원래는 범이랑 펜션 가면 딱히 하는 거 없었는데 아, 나 말 너무 많은 것 같아. 잠깐 끊어봐도 돼. 아니 근데 원래 진짜 범아 원래 나랑 펜션 가면 진짜 뭐 안 하잖아. 응. 근데 오늘 조금 알찬 계획이지 않아? 응. 그러니까 사실 저희 둘 다 펜션 가서 놀아본 적이 많이 없어서 펜션 가면 뭐 하고 놀아야 될지 둘이서 잘 몰랐던 사람들인데 가평 가니까 닭갈비엔 막국수 먹고 이제 숙소 체크인하고 로키랑 물놀이. 로키랑 장 보고 와야지. 근데 그런 거는 물놀이도 될 것 같은데. 어? 장 보는 거 간단하게 하자. 그러면 고기 안 먹게? 먹어야지. 아무튼 그러고 물놀이를 꼭 도전. 왜냐면 오늘 비가 계속 오다가 비가 진짜 오랜만에 비가 안 오거든요. 로키가 원래 물놀이 했을 때 한번 시도했다 실패했었어요. 무게중심 안 잡힌 뭔가 그런 인형처럼 물에 들어가자마자 거꾸로 이렇게 막 뒤집어졌거든요. 그래서 물놀이를 못하나 보다 하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너무 더워가지고 얘가 물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려고. 우와 날씨가 너무 좋아. 아까 했던 말 다시 해봐. 오늘 왜 날씨가 좋은 이유? 아 날씨의 신이 날씨요정 생일이라서. 날씨요정이 누구지? 안소리. 아니 근데 너무 좋아 어떡해. 지금 어느 때냐면요 이거 영상 올라가면 또 이게 시기가 바뀌니까 지금 7월이거든요 7월 18일이에요 7월 내내 비가 온다고 했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그냥 살짝 흐리고 막 비가 근데 계속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막 했었는데 진짜 오늘 갑자기 이렇게 날이 해가 떠버렸어. 진짜 너무 신기하지 않아? 솔직히 말해서? 가는 길에 마트가 하나로마트가 있길래 들려가지고 호다닥 사왔어요. 근데 우리 둘이 먹으면 고기 원래 400g밖에 못 먹잖아. 근데 절대 안 팔더라 400g. 600g 이상이야 다. 로키 줘야지 삶아가지고 괴기. 그리고 여러분 제가 부산 살 때는 몰랐거든요. 부산에는 집 주변에 로키 운동장이 진짜 많았는데 서울에 오니까 로키 운동장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평 왔을 때 좀 찾아서 가야 돼서 내일 아침에도 들렸다 갈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애견 동반 닭갈비집인데 맛있다고 해가지고 왔거든요. 안녕하세요. 두 명이요. 강아지 친구들이 있어. 대박. 너무 귀엽다. 네. 안녕. 안녕. 진짜 난리 치는데.
전병을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게 생겼는데? 진짜 맛있어. 맛있겠다. 먹어. 소가 염을 먹는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아니 이렇게 뱉을 거면 도대체 왜 뜯어가는 건데? 어? 이것 봐, 또 뱉어? 어? 뭐 이렇게 뱉을 거면 왜 먹는 거야? 아삭한 부분 먹고 싶어. 맛있어. 치즈가 진짜 맛있다. 찾아봐 여기서. 어? 아 여기 설마 진심으로? 응. 진짜로? 아 근데 저거 안에 거 짐이야 혹시? 선물이야 짐이야? 짐이야. 아이씨 진짜 너무 귀여워. 나 사진 찍어줘. 왜 저건 안 빼? 미우 미우? 응. 짐 아니야? 생일 선물이야. 진심? 응. 근데 이거 디테일 패치가 약간 잘못된 것 같은데? 내가 사진을 좀 너무 제대로 된 걸 못 보내가지고. 아니 로키가 로키 원래 여기 수염 없는데. 여기 있잖아 봐봐. 로키 원래 여기 수염 있는. 근데 여기 근데 마늘이랑 양파 싱크로율 대박. 와 너무 예쁘다. 이거 과연 뭘까? 이거 뭘까? 그럼 들어가. 응 가자. 날씨 너무 좋아. 와, 어? 어, 해 떴어, 진짜. 여기가 바베큐 먹는 건가? 이따가 한 8시? 쯤 하면 되겠지. 놀다가. 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 신발이겠지? 가방인가? 좋아하니 인터넷에서 주문했군. 백화점 갈 시간 없어서. 어, 로키 왜 지쳤어? 로키 왜 지쳤어? 너 왜 벌써 누워있어? 어? 가방인가 보네? 뭐지? 내가 근데 나 미우미우 가방 얘기한 적 없는 것 같은데? 귀엽다! 어? 이거 내가 얘기했던 건데? 맞아, 옛날에. 우와, 너무 귀엽다! 누가 사줬어? 아는 용님이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졸려서 그래, 사실. 응. 나는 케이크까지만 기대하고 있었어. 여름에 완전 돌고 다니기 좋겠다. 이거 최근인데? 알아보고. 맞아. 내가 직접 가서 샀어. 진짜로? 응. 근데 왜 비닐에 쌓여져 있어? 왜 쌓여져 있을 것 같아? 택배로 받아서? 아니. 그러면? 비가 미친 듯이 오는 날이었었어. 소영이 미우미우 좋아하니까. 나 좋아, 귀여워. 이런 가방이 내가 없어서, 아예 없어서 진짜 미우미우만 받았네? 그니까. 근데 너무 놀랬어, 그래서. 근데 다 종류별로 해줬네. 왜냐면 아정이가 미우미우 신발 해주고 갑자기 예지가 미우미우 모자 이거 사줘. 아정석기가. 아정석기가. 그리고 예지가 이거 모자 해주고 그리고 갑자기 범이가 미우미우 가방까지. 너무 좋아. 사실 나 진짜 생각도 못해서 반응을 못하겠어. 가방을 생각도 못했어, 진짜. 고마워. 로키 한번 도전. 하나, 둘, 셋. 무슨 말은 못 믿겠어. 아니, 우리가 들어가서 받아줘야 될 것 같아. 들어갈래? 어, 들어가자. 응, 들어가자. 들어가자. 먼저 들어봐. 들어가자. 눈치챘다 이 녀석 이거. 앉은 김에 가족 사진이나 찍고. 응. 영감도. 어. 껍질. 좋아한다.
아우! 발자국 호발로 아파. 로키 에디션이네. 나 수영하고 싶었는데. 거기도 뭔가 차가울 것 같아. 뭐 하세요? 재밌어? 혼자 너무 잘 노는데? 우리 약간 포식자 같아. 우리 고기. 응. 이거 먹는다. 근데 이거 몽고형 가위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고기는 날개 맞춰 봐. 아, 못 먹겠는데. 아, 진짜 괜찮아. 뒤에서 부채질이라도 해줄까? 응. 일단. 이거 보면 뭔가 사람들이 놀랄 것 같지만, 저희는 아무도 밥을 많이 먹지 않아요. 내가 다이어트 시작하니까 더 많이 못 먹어. 기분이다. 내일은 내가 특별히 평양냉면을 먹어주고. 어, 진짜로? 어. 이 근처에 있으면 먹고 가자. 대신 아이들한테 용산 가서 먹자. 응. 로키랑 대신 놀이터 갔다가 점심에 평냉을 먹자. 어? 로키 머리에 이거 뭐야? 응! 거미줄이다. 로키 머리에 거미줄 걸렸어. 로키야, 니 이렇게 거미줄 달고면 나 니랑 못 잔다. 잠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어, 거미다! 로키 머리에 거미 기어간다.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고기 진짜 잘 구웠죠? 진짜 잘 구웠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원래 성범이 절대 이렇게 못 굽는 애인데? 어디서 이렇게 배워왔지? 대박이야. 맥주. 우리의 맥주다 이제. 그래, 우리 이거 맥주다. 어디 가 있어? 과연 맛이 어떨지? 눈이 같지도 않고 한 맛이 나는 것 같지도 않네. 그런 건 맛있어. 이거는 소스랑 뿌려야 되는 거야? 근데 소스가 적어. 고기는 맛있는데? 이제 불멍 대신 마시마로를 구워 먹을 거예요. 장갑. 왜? 아니 괜찮아. 아니 나 괜찮아. 이렇게 하면 돼. 어? 역시 보여주기 식을 안 잊었구나. 이거의 꿀팁을 알려주라. 이거? 좀 직접 불에 그을리니까 빨리 구운 거 같아. 너무 한 면만 구워주면 안 돼서. 나중에 장사할까? 거미 잘하는 거 같아. 트럭 하나 빌려가지고. 어. 마시멜로 벗겨드립니다. 우와, 우와! 잘한다. 나 내 거 먹을 거야. 경쟁하고 싶어. 나 지금? 어, 그래야 돼. 더 해야 돼? 밑에를 또. 됐다. 오! 됐다.
지금이야. 지금이라고? 응. 오! 진짜 맛있겠다. 와! 와, 진짜 이쁘게 벗겨졌어. 너무 두꺼워. 겉바속촉이야, 겉바속촉. 진짜 힐링된다, 이런 거 색깔 봐. 첫 껍데기가 제일 맛있어. 근데 나 이 안에 거 안 먹고 싶은데. 이 껍데기만 먹고 싶은데. 그걸 진짜 잘 뿌면 얇게 퍼지더라고. 진짜? 응. 내가 해볼게. 59분이야? 응. 11시 59분. 로키도 같이 축하해준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소윤이. 생일 축하합니다. 소원. 콧구멍으로 꺼볼게. 응. 가짜 코. 축하해. 맛있겠다. 맛있겠다. 양파부터 먹어. 저 로키 먹어. 뭐 그런 것도 먹기 쉽게 생겼는데. 살 감해줄 것 같아. 그 암기 옛날에. 내가 지금 내 미역국 전자레인지 돌려줄게. 내가 할 거야. 전자레인지 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밥이 맞는데 설거지 하고 그 그릇 다 씻고 해야 돼. 에이, 뭘 해줘? 버러워. 같이 그냥 먹으면 되지. 나, 사실 할 말 있어. 뭐? 우리 아정이랑 다 같이 있을 때, 응. 핸드폰 범위컬로 들어가서 인스타그램을 뭐 검색했잖아. 응. 거기 이제 했을 때, 케이크지 얘기야. 근데 그냥 흐린 눈 했거든? 못 본 척 했거든? 근데 그때 아정이가 케이크 픽업 얘기해가지고, 아, 그 케이크 있구나. 이랬어. 풍선